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얼마 전에 나온 워하이머 토탈워 신작 DLC 유닛 신성한 크롭시거 소개 영상입니다. 신성한 크롭시거를 모집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3티어 선택받은 자의 번식장과 소택의 피해 신전이 필요합니다. 자 먼저 외형 변경을 보면요. 원래 크롭시거는 장병기를 가진 유닛입니다. 그런데 이번 신성한 크록시거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뿜는 장갑을 낀 파이터로 변경되었습니다. 일반적인 크록시거와 능력치를 비교해보면 신성한 크록시거의 경우 크록시거에 비해 체력, 리더십, 근접공격, 무기피해, 돌격보너스가 상승했습니다. 그리고 근접공격이 일반 물리공격에서 마법공격으로 변경되었습니다. 자 마지막으로 일반 크록시거와 신성한 크록시거의 전투 장면을 보시겠습니다. 자, 상대는 찍찍입니다.